세종대학교의 박기호입니다. 임성규 교수님이 CPU, 모바일 CPU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뭐 일부는 그 일에 인볼브를 하긴 했지만, 지금 앞에 발표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과연 내가 이런 걸 발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뭐좀 오랫동안 개발하신 분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뭐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제가 한것 위주로 전체 역사를 아우르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삼성 안에서 뭐 하려고 했고 했던 것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는 그 삼성 안에서 CPU 디자인하고 하는 인프라하고 디벨롭먼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RM 프로세서를 쓰면서 몇 가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성능을 올리려고 임프로브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ISA를 손안 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시스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ISA도 바꿔야 될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긴 했지만, 첫 번째 단계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도 건드리지 않고 스피드업을 하겠다, 성능을 올려서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하겠다라는 게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ISA는 유지하는데 안에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바꿔서 성능을 차별화할 때, 지금 대부분의 모바일 CPU 회사들이 하는 어프로치입니다. ARM이 라이센스 주는 스킴이 그냥 손대지 못하게 하는 라이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ISA는 유지하면서 안에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바꿀 수 있는 라이센스,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라이센싱을 해서 안에 구조를 바꾸는 쪽의 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모바일 CPU는 PC용, 앞쪽에서는 이제 컴퓨터 쪽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모바일 CPU는 또 많이 다른 게, 얘가 단일한 부품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다 SoC 안에 들어가서 칩이 인테그레이션 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CPU가 들어가는 칩을 설계할 때 얼만큼 유용하게 되느냐, 또그칩 안에서 얼만큼 성능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버스도 다 새로 디자인하고, 뭐 메모리 시스템도 다 새로 디자인하고, 시스템 칩 하나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포트할까,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챌린지랑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지금은 거의 완전히 암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서를 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삼성이 뭐그 이전에도 프로세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까 그 앞쪽에 말씀하실 때도 이제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을 말씀하셨는데, 알파 CPU를 삼성 팹에서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 이제 뭐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안에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안 갖고 있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뭐그 당시에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알파 21, 164, 21, 264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에서 디자인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1기가를 제일 먼저 어치이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자체적으로 로파워 CPU를 만드는 일들을 해서 캄리스크라고, 이름을 이제 로파워로 한다고 해서 캄리스크라는 식으로 했었고, 그거에 그뭐 8빗, 16빗, 32빗 CPU를 다 개발을 했었습니다. 8빗하고 16빗은 실제로 삼성의 많은 제품에 쓰였고요. 로파워로 제어하는 용도로는 많이 쓰였고, 그 이후에는 휴대폰에도 MP3 지원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뭐 요게 지금 8빗하고 그 오디오 처리하기 위한 맥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32빗까지 만들었었는데, 32빗은 그 당시에 국책 과제로 해서
시스템 IC 2010 뭐 이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32빗 인베디드 프로세스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저는 박사과정이었는데 삼성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 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합하는 과제가 그 AD 칩스의 이스크 프로세서, 인베디드 프로세서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었고 칩이 잘 나왔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캐시 시스템을 아키텍처 설계하고 임플리멘테이션까지 했었는데 뭐 특허도 내고 되게 성능이 좋아서 삼성에 라이센스도 하고 기술료 계약도 맺고 뭐 다 그래서 넘겼는데 상용화가 안 돼서 상용화가 안 된 이유가 제가 회사 들어가서 그 이제 삼성이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서 인베디드 프로세서는 암만 쓴다. 딴 거는 다 앞으로 안 쓴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캄리스크도 썼었고 그 다음에 저쪽 TV나 뭐 저 네트워크나 프린터 이런 데서는 MIPS 프로세서를 또 썼었습니다. 그래서 MIPS 쓰시는 분들이 캄 쓰는 분들은 되려 안 써도 자기 거니까 그냥 자기네가 필요한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MIPS 쓰시는 분들은 이제 MIPS 라이센스 하지 말고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우리 칩 다 개발해놨는데 이걸 다 바꾸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회사 레벨에서 결정을 했고 그걸 밀어붙여서 다 암으로 갔고 지금은 뭐 TV용 SoC도 거의 다 암이 더미네이터는 네트워크 쪽만 약간 MIPS가 남아있고 시장에서도요. 삼성에서는 뭐 거의 암만 쓰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그 암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하면서 암 프로세서를 위주로 쓴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암7, 암9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암9 갖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암7이었고 암9으로 그 당시 한 200메가에서 300메가 수준의 인베디드 CPU 가지고 AP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삼성이 되게 어려웠었던 게 모뎀이 없었기 때문에 모뎀은 딴 데서 갖고 오고 AP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원칩 솔루션을 하는 데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암9 버전으로 AP칩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삼성 시스템 LSI에서 인베디드 프로세서랑 SoC를 만들면 삼성 휴대폰에 넣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 다른 회사의 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넣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는데 되려 이제 그 당시에 무선사 쪽 휴대폰 만드는 데서는 시스템 LSI가 칩을 만드는 거를 갖다 쓰기 위함이 아니고 외부하고 그 네고시에이션 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많이 썼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개발하지만 니네 걸 쓴다. 그러면 얼만큼 깎아줄래? 뭐 이런 식의 네고시에이션 하는데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썼지만 실제로 사용은 안 했었습니다. 되게 오랜 기간.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저희가 칩을 만들고 목표는 삼성 휴대폰에 넣는 건데 다른 휴대폰 회사들 찾아가서 이런 걸 써볼 수 없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암9으로 상당히 하이퍼포먼스의 SoC를 만들어서 휴대폰에는 못 집어넣는데 그 이제 모뎀이 없는 휴대폰 칩이 아주 잘 쓰이는 데가 갑자기 시장이 생겨서 그게 차량용 내비게이션 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되려 휴대폰으로 안 들어가고 글로 가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칩은 전 세계 넘버원도 했고 그래서 AP 비즈니스가 약간 버틸 수 있는 저 당시 제가 AP 할 때가 2000년 초반 뭐 2002년, 2003년 그때쯤이었는데 실제로 AP가 개발돼서 돈을 번 거는 애플사의 칩이 들어가면서부터 돈을 벌었는데 그게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은 휴대폰에는 못 들어가면서 계속 그거를 스톡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암9 갖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새로 SOC 연구소라고 만들고 거기서 모바일 CPU를 좀 남들하고 다르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던 게 여기 지금 로드맵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암10이라는 프로세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암10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프로미싱한 칩이었습니다. 암9 다음에 암9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았기 때문에 하드매크로를 만드는 암10 칩이 되게 많이 쓰일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약간 그 플래그십처럼 1기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암 프로세서로. 그 당시에 CPU도 1기가 나오는데 왜 인베디드 프로세서는 1기가 못 만드느냐. 그런 식의 플래그십을 잡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덱 알파에서 썼던 서킷 테크닉을 암 코어에다가 적용해서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에 마이크로프로세스 포럼에 암10 1기가를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칩이 나온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 상으로 볼티지 약간 오버볼티지 하고 해가지고 1기가 나오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저 당시에는 이제 암하고 그 CPU 로드맵을 잡기 위해서 미팅을 하면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데 니네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야 되고 안에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1기가 얘기를 하면 암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베디드 프로세서에서 로파워가 제일 중요한데 왜 스피드를 그렇게 올리려고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절적 논리는 전격 전압에서 스피드가 많이 나오면 볼티지를 낮추면 원하는 스피드에서는 엄청나게 로파우가 된다. 그러니까 서킷이 그 정도로 러버스트하게 만들면 되려 하이퍼포먼스가 나오는 칩이 아니라 로파우 칩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그 알파 프로세서에서 한 서킷 테크닉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클락트리도 다시 설계하고 레지스터도 다시 설계하고 뭐 다이내믹 로직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디자인상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를 해서 부스트업하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667메가는 다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저때 이제 1기가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이 갑자기 하이스피드 인베디드 CPU를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플럭체이션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퀄컴이나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아키텍처 라이센스 해가지고 자기네가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1기가 얘기가 흔하게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나오는 칩들이 266메가나 333메가에 동작하던 칩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센세이션이 있었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1기가 당시에 이제 그 컨셉 디자인을 하고 있었던 게 지금 코텍스 A8으로 알려진 그 칩이 컨셉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칩의 스펙이 나중에 1기가에 이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아키텍처 잡던 사람들은 1기가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약간 고려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쭉 갔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이제 아키텍처를 임프루브하기 위한 거랑 서킷으로 임프루브하기 위한 게 계속 공존해서 갔고 그 이후에 이제 애플 비즈니스를 하면서 애플이 또 상당히 하이퍼포먼스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이어 나온 코텍스 A8하고 A9은 이제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인베디드 프로세서 멀티코어를 지원하던 칩이었는데 이런 칩들을 다시 서킷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물론 그때는 외부에 있는 인트린시티라는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1기가 칩을 샘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폰이랑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게 됐던 프로세서가 됐고요. 그래서 한 그때로부터 치면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정도에
릴리즈된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2002년, 2001년, 2002년쯤에 이 서킷으로 부스트업하는 거를 시작했으니까 한 8, 9년 정도를 계속 뭐 플립플롭도 다 바꾸고 디자인 플로우도 다 바꾸고 뭐 라이브러리 셀들도 다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공정의 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세스랑 서킷 테크놀로지를 부스트업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아키텍처를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암텐의 일기가 한다고 했을 때 다이내믹 로직을 쓰면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그 스피드가 나오는지 아니면 뭐 시그널이 잘못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암에서 준 테스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그렇게 쓰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 테스트 패턴을 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커스텀으로 아키텍처의 아주 위크한 부분을 건드리는 테스트 패턴 같은 거를 따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돌리면서 디버깅을 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플로우를 잡아가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한 게 야 우리가 서킷이나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만 갖고 하지 말고 ISA는 유지하면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좀 바꿔가지고 암을 부스트업하자 그런 과제를 인터널리 진행을 했고 이제 제가 그쪽에 리딩을 했는데 앞에 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프로세서 새로 하나 마이크로 아키텍처 새로 개발을 한다는 게 규모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안에서 뭐 몇 명 갖고 몇십 명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이너리 컴패터블하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하나도 안 건드려도 된다. 다 히든되고 안에만 고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딴 데하고 같이 얼라이언스에서 뭔가 바꾸겠다. 그런 전략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고민했던 게 그러면 ISA를 안 바꾸고 좀 엄청나게 부스트업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SMT 같은 거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의 SMT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러면 성능이 많이 올라가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그 UC 샌디에고의 딘 털슨 같은 분도 모셔와 가지고 뭐 세미나도 하고 용역 계약도 뭐 하자고 막 얘기하고 그런 시도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 가지 패스는 그 당시에 트랜스메타라고 X86에 VLW로 X86을 이뮬레이션하는 프로세서를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약간 VLW 스타일로 인스트럭션 셋을 소프트웨어 쪽에서 서포트해 주면서 부스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고 우선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시스템의 바틀넥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일 레이티스트하게 나온 칩이 ARM11이었기 때문에 이제 ARM11이 초기에는 아이폰 3에 들어갔던 칩인데 그 칩의 시뮬레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인스트럭션 애큐리트한 시뮬레이터랑 사이클 애큐리트한 시뮬레이터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알테일은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 갖고서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일들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디드 CPU 같은 경우에 CPU 자체 성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SoC로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엄청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거의 중요한 패스는 위쪽에 파이프라인부터 로드 스토어 유닛을 거쳐가지고 버스로 나와서 버스에서 메모리 액세스해서 다시 데이터 올라가는 그 패스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버스에서 SO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CPU를 그 버스의 마스터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에 무슨 뭐 그래픽 프로세서나 아니면 비디오 코덱 이런 것들 뭐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헤비한 메모리 트래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CAD라고 연관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한 건 이 플랫폼 레벨에서 한 네 가지 정도의 그 환경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 레벨에서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FPGA 이뮬레이션 하는 것이 팔라디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어를 그쪽에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돌리면서 또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FPGA 보드를 만들어서 그 보드에서 애플리케이션 또 돌리면서 확인을 하고 그 FPGA 보드나 그 팔라디움 같은 이뮬레이터에서 저희가 성능을 내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IP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제너럴하게 많이 쓰이는데 그 하이퍼포먼스 CPU에서는 이제 그 퍼포먼스 모니터, 퍼포먼스 카운터 같은 개념을 버스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유닛 같은 거를 설계해가지고 실제로 SOC 환경에서 설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2004년부터 2006, 7년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모판으로 해서 AP를 만들자 막 그러고 있었는데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그거를 서포트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디자인하다가 스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한 몇 년 정도는 약간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러고 나서 코텍스 A9의 기가헤르츠의 CPU는 다시 서킷하고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로 어치브하는 쪽으로 패스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드디어 아키텍처 라이센스를 해서 오스틴의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바꾼 ARM CPU를 개발을 해서 한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엑시노스 시리즈의 M1 프로세서라고 하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바꾼 그런 프로세서를 어나운스를 했고 올해 하칩에서도 M3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멀티코어도 지원하고 다양한 그 기능을 더 추가한 것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하면서 암하고 되게 밀접하게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 커스터머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암하고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참 비즈니스적으로 현명하게 일을 하는구나 되게 스마트하고 와이즈하게 일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하면은 안에 아키텍처가 되게 좋고 성능이 되게 좋고 파워가 적게 먹는 게 제일 우선적이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디폴트로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분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정도 더 생각한 게 타임 투 마켓에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텔의 하이퍼포먼스 CPU 개발되는 거 보면 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시간을 많이 들이고 어떤 건 중간에 페일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SOC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디자인에서 칩이 나오는 데까지 뭐 길어봐야 1년 이내 프로세서가 나오면 프로세서 개발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클락 스피드랑 파워랑 피처가 뭐냐 그러면 그게 레디되면 빨리 내보낸다. 더 시간을 끌어서 더 성능도 올릴 수 있고 좋은 아키텍처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에서 그거를 조절해서 내보낸다는 거를 아주 잘 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판단을 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PU가 인베디드 CPU의 경우는 CPU 자체 예전에 한 ARM7, ARM9 시절에는
CPU에서 돌리는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컨트롤러의 역할을 많이 했었고 스마트폰이 되면서 거기에 OS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헤비한 OS가 올라가고 거기서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고 컴퓨터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CPU에 대한 버든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CPU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마 뭐 임성수 교수님 OS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인베드 프로세서의 넘버 프라이티는 리얼타임을 어떻게 지원을 잘 해줄 거냐 어느 시간 안에 이거 확실히 끝낼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다면 그 이후로는 제너럴 퍼포즈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서포트할 거냐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너럴 퍼포즈 CPU가 요구하는 성능과 구조의 니즈가 있었는데 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빨리빨리 대응하고 그리고 SOC를 설계하기 위한 많은 인프라들을 아주 잘 갖추어서 실제로 CPU뿐만 아니라 CPU를 인테그레이션한 SOC를 만들 때 암이 아니면 상당히 불편하게 다른 거를 쓰기에 되게 어렵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애플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상당히 CPU나 컴퓨팅 시스템에 잔뼈가 굵은 회사들이 처음에는 암 프로세서를 아주 저 아래로 봤죠. 사실 아키텍처적으로는 아주 예전 거니까 멀티 프로세서도 지원이 안 됐었고 초기에는 안의 구조도 상당히 심플하고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면 아 이게 왜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또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이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파트너들 그러니까 뭐 삼성이든 지금 암이 거의 뭐 모든 인베디드 시스템에 컨슈머에 다 쓰이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과 비즈니스 오버랩을 안 갖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한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비즈니스를 익스팬드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그러더라도 자기네 커스터머와 오버랩되는 부분은 최대한 없앤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 부분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암이 지금 시장을 도미네이트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스마트폰이 새로 해서 애플이 뭐 아이폰을 내놓고 그런 이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의 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을 개척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가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가 상당히 스마트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기 훨씬 전부터 노키아랑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상당히 하이 퍼포먼스의 스펙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장이 막 열렸을 때의 대응은 이미 덩치가 엄청 큰 노키아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심비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확 이렇게 회사가 될 수도 있네. 그 당시에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저희가 보기에 삼성보다도 점유율이 몇 배가 높았기 때문에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를 뚫으면 삼성은 당연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노키아랑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노키아가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걸 한번 봤고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나 노키아나 이런 회사들의 되게 큰 장점은 스펙을 만들 수 있다 어떤 스펙의 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리퀘스트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삼성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시겠지만 돼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꾸로 니네가 좋은 스펙의 칩을 갖고 와봐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했다면 애플이나 그런 데는 자기네가 쓸 용도를 명확히 알고 그래서 어느 스펙에 뭐 메모리 액세스 할 때는 웹사이클에 돼야 돼
라는 스펙까지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는 어디에 쓸 거고 그걸 하려면 니네 집이 어떤 스펙이 돼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큰 경쟁력이 아니었나 아이폰이 성공하게 된 그거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바일 시장이나 AP나 SOC 시장의 약간 변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AI 엑셀레이터나 또는 그걸 인테그레이션한 어떤 칩을 만드는 데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에서 뭐 얘기하는 뭐 AI 다 어디에도 쓰인다. 그리고서는 뭐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만든 제비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자이링스 FPGA 회사들도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구글도 이런 식의 그 뭐 텐서플로우도 만들었고 그다음 모바일용의 코어들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암에서도 머신러닝하는 IP들을 만들어가지고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구글이 TPU를 그런 식으로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구글 안에서 자기네가 어떤 용도에 어떤 정도 스펙에 칩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알았고 그 명확히 안 거를 칩을 만들 사람들한테 인풋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칩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 고를 맞추기 위해서 주어진 기간 안에 사실은 아키텍처 쪽에서는 엄청난 구루들이 모여가지고 TPU를 만들었는데 TPU 아키텍처를 보면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었어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되게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개발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로 하자. 그리고 지금 TPU2, TPU3가 나오는 속도를 보면 예전에 프로세서 디자인하는 거랑 전혀 다른 스피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링스나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그런 회사들이 지금 디자인하는 걸 보면 거꾸로 예전에 삼성이 했던 스타일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삼성 떠난 지 벌써 10년이 돼서 사실은 예전에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하려고 했고 삼성이 잘하는 스타일의 거를 그쪽이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 어댑테이션해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되려 삼성은 그런 게 요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삼성에 있는 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지금 임원대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지금 하는 비즈니스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비즈니스가 사실은 지금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의 시스템 LSI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 지금 다 어떤 도메인에 대한 날리지를 가지고선 도메인 스페시픽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은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메인의 날리지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거를 여하이 잘 활용해서 새로운 챌린지에 잘 대응을 한다면 또 한 번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제가 노키아에서 느꼈던 거를 어쩌면 삼성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 물론 삼성은 되게 빠른 조직이기 때문에 노키아하고 다르게 어떤 위기가 오면 금방 또 바꿔서 어댑테이션 할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좀 앞서서 뭔가 리딩해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